우리 김정현 목사님 앞으로 남시 목사님은 특별한 선교 센터를 운영하시고 디딤돌이라고 장애우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덕을 이렇게 기업으로 하시면서 저희 우리 PM 효소의 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협조하느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귀한 떡을 제공해 주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 사역에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짧게.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떡 만드는 목사입니다. 예. 예, 저도 저희 목사님이 아까 그 제품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기도 공법으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 공법 떡을 만들고 있고 예, 오늘 아까 마지막에 우리 찬양하셨던 우리 젊은 우리 바리톤 성악가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많이 울컥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깊은 절망 중에 3주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뭐 개인사지만 제 큰아들이 이제 22살인데 이틀 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아, 일단은 제가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대한선교협회 디딤돌이라는 저는 이제 기간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이 한 7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된 사업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운증후군 아시죠? 예,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태중에 있을 때 다 알고 있어요. 이 다운증후군이라는 거 아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포기를 하고 의사들도 다 그렇게 권면을 해요. 포기를 하라고. 근데 현재 지금 저희 막둥이가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지 한 일주일 만에 한 8시간 정도를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무럭무럭 지금 6살인데 잘 크고 있고요. 제가 가장 주된 목적이 이 다운증후군하고 이제 심장병 어린이들이 굉장히 사각지대 있어요. 노출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주로 보시면 우리가 흔히 장애우들 이렇게 뭐 맹안에 여러 장애우들을 많이 보지만은 이 다운증후군하고 이제 심장병을 갖고 있는 우리 이 장애 아들이 굉장히 사각지대 많이 놓여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대한선교협회 디딤돌의 주된 사업 목적이니까요. 앞으로도 좀 관심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름은 또, 예,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행사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거기에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